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자, 중앙선이 이어져 있고요. 버스 뒤에 있다가 버스가 가고 나도 가고 저기 중앙선인데 왼쪽 깜빡이 깜짝이야 씨. 들어오래요. 어허. 여기는 뭐 주민센터래요? 아니, 주민센터에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끊어주든가. 아니, 저렇게 네, 불법자 좀 들어오는데 또 여기서 그 주민센터 소속 직원이 예,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분이 올리신 글을 그대로 같이 보시겠습니다. 주민센터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아예 차들을 못 가게 하고 불법 자회전을 직원이 앞으로 들어서 딱 예. 만약에 사고 났으면 아니 저렇게 튀어나올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? 백대빵 합시다. 백대빵. 중앙선 침범 차량을 부딪혔을 때 불법 처가실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. 요거는 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저기서 중앙선 침범한다? 어우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이 깜짝이야. 예. 요거 요 차량 사고 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. 예. 지금 사고 났으면 오히려 불법자들은 더 크죠. 근데 지금은 이건 요 차량 과실을 따지기는 어려워.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. 지금 저기서 내 눈에 뻔히 들어오는 게 보일 때 네, 그럴 때는 이 차가 여기서 가로막더라도요, 이 사람이 여기쯤에 있었다. 내가 지나갈 수 있다. 내가 지나갔는데 이 차가 들어왔다. 그럼 당연히 이 차가, 예, 상대차 100%까지도, 이건 좀 판단하기 힘드네요. 그냥 이 상황만 판단하세요, 여러분들. 네. 어느 주민센터 이거? 깜짝이야, 씨. 예, 깜짝이야, 씨. 예. 저거는 어디 차예요? 예.